와, 어떻게 이렇게 팀이 됐지? 자, 우리 가요, 국악, 포지션 이 세 분은요, 세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, 지목권이 없이 자동으로 3인조가 결성이 됐습니다. 공통점이 1도 없네요. 정말 각양각색이다. 너무나 매력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하기에 가장 난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미리 듭니다. 와, 진짜 감이 안 와. 진짜 감이 안 온다. 아, 진짜 뭘 해야 될까? 요 셋 다 색깔이 달라가지고 도대체 이 친구들을 이 지금도 말이 안 나. 이게 되나? 이게 될까? 이거 될까? 어떻게 돼야 되지? 다 같이 있는 곡이 그러니까 어떻게 다 진짜. 같이 있는 곡도 좋고 최선을 다 카운터 편 춤이라도 출까? 춤 같이 출까? 춤 따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두둥 내 방입니다. 좋다. 늦추하지만 잘 오셨습니다. 아우 영광입니다. 사람이 늦추합니다. 스트롱룸 냄비 한번 해볼까? 아 오케이 오케이. 내가 하고 싶어하는 노래는 이거. 이거를 어떻게 불러볼까? You should be stronger than me. You've been here seven years longer than me. 오, 엄청 잘해. 아니, 너 구석 같지가 않아. Don't you know you're supposed to be the man. 구각처럼 해봐. 구각하는데. 정말 신기했던 게 그 구각과 팝의 이 오묘한 섞임이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. 그냥 좀 신박했어요. 신선했어. 형 그거 찰리푸스 노래 들어봤어? 내가 보낸 거?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그거 괜찮지?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이게 뭔가 되게 뭐 사람 마음에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아? 맞아.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.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? 저희가 오늘 선곡한 곡은 찰리푸스의 Dangerously라는 곡이고요. 뭔가 그 뒤에 나오는 가성 느낌이 제가 들었을 땐 오, 이게 구음이랑 조금 되게 맞아요. 괜찮을 것 같은데? 뭔가 이 노래가 또 락이랑도 잘 묻을 것 같고 제가 또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찰푸덕이거든요. 찰리푸스 찰푸덕이야. 그래서 아, 참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곡을 하면서 우리 모두의 장점을 실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제 팝도 있고 락도 있고 이제 국악도 있으니까 요 느낌을 사실 살려야 우리가 뭐 경쟁이긴 하지만 그렇지. 서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일단은 판은 짜놔야지 그치? 그치? 내 생각에는 I love you dangerously 하고 뭐 이런 거 나왔으면 해볼게 그러면은 그리고 그 느낌 이어서 그 뭐라 그러지? 그 이렇게 방언 터진 것처럼 하는 게 뭐야? 그 판소리 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? 그치. 그럼 써볼게. 그래, 그래야 네가 써봐야 될 것 같아. 나온다야. 나 지금 딱 한 부분 나온 거 알지? 형 들어가야지. 나도 좀 줘. 오케이. But you are the fire, I guess you live. 뭐 자. 뭐 이렇게 락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? 괜찮다. 이 곡은 진호 형이 이거를 중심을 너무 잘 잡아줘서 거의 프로듀서처럼 곡의 송풍을 거의 다 형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락커스럽고 왜냐면 정말 뭐 영어 발음 하나하나까지 저 티칭해주고 그랬거든요. 이제 곡을 만들고 나니까 막상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왜냐면 제 주종목인 팝이고 장기를 하나씩 보여주는데 와 내가 여기서 막상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 느낌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살아보겠다고 막 멜로디도 꼬고 막 애드립도 만들고 그러니까 저만이 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좀 놀아보자 물론
펜스? 테너 김모세로서 테너의 기량?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. 만약에 제가 다음 라운드에 똑같이 이러고 딱 벌리고 서가지고 코어 잡고 그냥 열심히 고음을 내면 100% 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. 나를 다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. 능력자가 꼭 필요하다. 나도 다른 모습을 해야 돼. 상관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. 테마나 발전 상관은 없어. 네. 진호 형은 솔직히 압도적이었죠. 그루브가 있었어요.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멋있는 거 있잖아요. 너무 쉽게 했어.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그런 약간 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한 빛을 발견한 기분? 놓치면 안 되겠다. 나한테 기회다. 남자 둘이 노래하는 거. 일단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. 그냥 선곡을 바꿔야지. 아 너무 갑자기 그런 복잡해지는데? 오늘 진짜 인상 깊었어요. 프로듀싱에 노래 잘하고 그루브 있고 진짜 능력자신 것 같아요. 도전해 보실래요? 형이 또 다른 테너 해찬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아 이건 절대 안 되겠다 뺏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 그냥 저랑 해요 해서 이렇게 팀이 개성됐어요. 밀당에 걸려든 거예요. 걸려들었습니다. 아 그래 나 진짜 마음에 들어.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마침 저도 클래식함을 좀 원하고 있었고 저랑 테너랑 하면 무조건 아 이거는 터지는 부분이 생기겠다라는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번에 이겨야 돼. 하도 떨어져가지고. 저 지금 실패가 머리에 없어요.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노래 해야 될 것 같아. 아 이게 왜냐면 팬텀의 본질적인 그게 크로스오버니까 둘이 잘 섞일 수 있는 완전 신선한 무대를 해야 되니까.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곡은 The Weeknd의 Can't Feel My Face라는 곡입니다. 네 일단 제가 좀 이 크로스오버 팝과 성악이 어떻게 섞일 수 있나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일단 목표였고요. 네 저는 지금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딱 좋은 시기에 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필요한 선곡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But I love it, but I love it. And I'm not sure if it's death for me at least with Bob in them. 왜 빨리 들어왔어요? 여기가 And I know 아니 And I know 그럼 박이 언제 찍혀? And I know에 찍히지 No에 찍혀 아니지 No 뒤에 찍히지 And I know가 아니잖아 And I know should be the death of me I can feel my face when I'm with you I can feel my I can feel my space when Feel my 아니고 feel mine? 네 But I'm loving 뭐라 말고 뭐라 일단은 리듬감이 너무 어렵고요. 이번 곡은 그리고 팝송을 이렇게 열심히 불러본 거는 살면서 처음이고요. 악보가 없었잖아요. 맞아요. 악보 없이 한 곡을 익혀서 무대에 올라간 건 살면서 처음입니다. But I love it. I can feel my space when I'm 너무 잘 받아줬어요. 정말 진짜 스펀지처럼 계속 하루하루 바뀌는 게 정말 눈에 띄게 보일 만큼. 이때 걸어 나가면 돼. 근데 걸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박자를 타면 안 돼. 약간 싸움하러 나가는 느낌처럼 그 약간 멋 부리는 느낌? 그냥 이러고 걸어가는 거지. 잠깐만 너무 웃긴다. 아 잠깐만. 웃기면 웃어. 괜찮아. 근데 멋있게 웃으면 돼. 어색해하지 마. 그냥 가. 정말 걸음걸이, 뭐 제스처 하나 다 손을 좀 같이 봤죠, 그죠? 네. 변화를 크게 모세가 일으켜야 되는 곡이었고 준비 확실히 돼서 자신감 있게 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. 뭐 누가 잘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오늘은 이길 것 같은데요. 네. 네.
왜냐면 자신이 있어요, 솔직히 말씀드리면. 이번 기회에 펭귄 테너 아주 그냥 엉덩이 팍 쳐가지고 남극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광진이 형도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시죠. 네.